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하나 되는 강원의 힘을 보여준 강원도민체전이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평창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는데요. 선수들의 힘찬 기운을 받아 이번 주도 활기차게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민원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청사 앞에 큼지막한 간판을 걸고 편리한 민원 업무를 돕기 위해 컴퓨터와 복사기 등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도 설치했습니다. 또 전자민원실 운영을 확대하고 365일 언제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군청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철원군에서 열린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15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풍성한 대회 신기록이 수립되는 등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창은 총 25종목에 430명이 참가해 대회 목표로 삼았던 2부 7위를 달성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이번 체전은 하나 된 강원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강원 도민이 화합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창소방서 미탄지역대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구성된 미탄면 의용소방대가 지난 15일 정기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60여 명의 미탄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방재와 관련한 각종 훈련과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오는 30일에 있을 평창군 소방경영기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평창군 각 면에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해 지역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구조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포스코 건설, 영남 에너지 서비스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합니다. 2014년에 가동이 시작되면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2018 동계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 한 잔도 까다롭게 고르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값비싼 생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 평창에는 한국의 3대 명수로 꼽히는 원조 명품 물인 우통수가 있죠. 바로 이 우통수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전통 차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차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차 문화를 배우기 위해 모인 우통수 다래반 회원들입니다. 우통수는 오대산 줄기 장령봉에서 나는 샘물로 삼국유사 등 각종 문헌에서 그 맛과 색이 우수하다고 나와 있으며 특히 찬물을 끓이는 데 최고로 손꼽히던 한국의 3대 명수 중 하나입니다. 평창문화원이 바로 이 평창 우통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개설한 우통수 다래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차 문화가 우리 평창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커피 문화라든가 다른 그런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잠식해 있던 것을 이것을 한번 재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정말 참 예와 도를 갖춘 이 다래를 우리 군민에게 전체 보고 확산해서 지난 2011년에 시작된 다래반은 평창군의 각종 행사에 초대돼 시연회를 펼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녹차를 비롯해 오미자차와 국화차 등 계절에 어울리는 차들을 약과 등과 함께 소담스럽게 차려내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래라는 거는 말대로 삶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게 평소에 이용할 수 있고. 인기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우통수의 고장인 진부에도 다래 교실이 개설됐습니다. 저희 평창 다래반은 차만이 아니라 예절과 함께 우리가 관혼상제까지도 다 배우는 그래서 다래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래반에서는 평창을 찾는 손님들에게 전통차의 우수성과 차예절을 알리기 위한 준비로 한창입니다. 회원들은 다래반에서 익힌 예절로 평창을 홍보하고 지역의 행사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칠 계획입니다. 평창의 전통차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통수 다래반은
2018 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올림픽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피700 강민지입니다. 더반으로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도 어느덧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최 성공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KBS 전국 노래자랑이 평창을 찾아왔었죠. 본 무대에 앞서 평창을 대표할 참가자를 뽑기 위한 예심이 지난 11일에 있었습니다. 무려 2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본 무대보다 더 즐거웠던 예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이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심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날 무려 250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예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흥겨운 전국노래자랑 테마송이 울려 퍼지면서 예심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참가자는 군인 복장에 긴 총을 메고 온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요. 그리고 노래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문화가정 주부들도 눈에 띕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노래를 유창하게 잘 불러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애기. 예쁘게 옷을 맞춰 입은 여성 듀오도 있었습니다. 평창 축협에서 미모와 귀여움으로 1위를 차지해 대표로 나오게 된 팀이라고 하는데요. 본선까지 진출해서요. 저희 대관령 한우도 알리고요.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해서 좋은 점수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독특한 분장으로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준 팀도 있습니다. 알펜시아를 대표해서 왔다는 수상인명 구조팀인데요. 일단 예선을 겪어보니까 되게 재미있고 같이 와서 국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가지각색이지만 동계올림픽 1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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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회 해피700 순회 아카데미가 오는 26일 3시부터 우울증 예방과 웃음하기라는 주제로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에서 열립니다. 또 제124회 해피700 평창 정기 아카데미가 오는 28일 3시부터 몸에 좋은 색깔 음식 이야기라는 주제로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평창군이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18,000여 건을 발송하고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인터넷과 텔레뱅킹 등을 통해 납부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대일항쟁기 당시 국외로 강제동원돼 희생된 분들을 찾아 위로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자격과 절차는 평창군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오는 30일까지 관내 산림 1,300헥타르의 솔잎흑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제구역 내의 솔잎은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이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여름철 우리 지역을 찾는 육상전지훈련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군도 13호선 등 대관령 지역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가 오는 20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 회계연도 3건의 예산 결산안과 1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난 14일 SOL 사회봉사단이 평창군 드림스타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연이은 무더위로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속적인 무더위는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오후 시간에는 잠시 일손을 놓고 주변 분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